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좋아하지만 곱창 좋아하십니까? 소곱창, 돼지곱창 이런 거다 맛있잖아요. 근데 곱창이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기름기가 많습니다. 예, 살찝니다. 막 기름이 쫙 나는데 거기다가 항상들 밥도 볶아 먹죠? 최고, 살찌는 최고 음식입니다. 자, 이제 곱창을 먹는 건 우리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사자나 호랑이들도 대부분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장기라든가 뇌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름기가 많고 영양분이 많은 고기 부분을 많이 먹는다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1번 첫 줄부터 출발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ssume that 초창기 인간들이 ate mainly muscle flesh animal. 뭘 먹었냐면 주로 Muscle flesh, 이건 살코기란 뜻이니까 동물들의 근육 살코기를 먹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As we do today,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do라는 동사는 대동사죠. 동사 중에서도 대신 받는 동사를 대동사라고 하는데, 대동사가 만약에 do가 나오면 앞에 일반 동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비동사로 대동사가 나오면 비동사를 찾으시면 되고요. 조동사가 등장할 경우에는 똑같은 조동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글에서는 지금 두가 나왔는데 앞에 보면 일반 동사로는 ate, 즉 먹었다라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죠. 여기서 이거를 일반 동사로 eat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먹는 것처럼 고기를 주로 먹었다. 초창기 인간들은 고기를 주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연구자들이 추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By meat, they meat. 근데 그들이 의미했던 거는 한마디로 고기라고 하면 동물의 근육을 보통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focuses muscle appear to be relatively a recent phenomenon입니다. 문장의 주어는 focusing on 고기에만 집중하는 것이니까요. focus에다 ing 붙은 동명사,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줄 친이 빨간색이 문장의 주어가 되면서 focusing, 고기에 집중하기, 근육에 집중하기, 우리 삼겹살 같은 거, 목살 같은 거, 고기 덩어리에만 집중하는 거는 appears to be,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recent phenomenon. recent이란 단어는 최근에란 단어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글 자체는 원래 어법 추론이니까 어휘 추론으로 단어에 대한 시험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recent는 최근의라는 뜻이니까 과거, past라는 단어를 넣었을 경우는 틀린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역해서 보면 일부 연구가들이 생각하기로는 고기 많이 먹은 것 같아, 우리가. 살코기 중심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고기에만 집중해서 먹는다는 거는 어찌 보면 최근의 현상이다. 그게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In every history on the subject, 그 주제의 모든 역사에서 evidence, 그 증거는 우리에게 제안하고 제시하는 바입니다. 초창기 인간들은 preferred the fatted organ meat of the animal over its muscle meat라고 적혀 있죠. prefer, 선호하다. 그러면 뒤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5번은 뭐뭐보다라고 해석하면 살코기보다는 지방이나 organ meat, 동물의 장기를 주로 먹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초창기 인간들은 그런 걸더 선호하지 않았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점이죠. 비아마르 스테파슨이라고 하는 Arctic Explorer. Arctic이 어디죠? 예, 글씨를 좀 크게 튀어보면요. Arctic은 북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얘기했던 스테파슨도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의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발견하게 되는데, 이누잇족, 즉 북극에 살고 있는 이누잇족들은 are careful to save fatty meat. 열심히 지방이 많은 고기를 저장해 두고 organs for human consumption. 인간이 소비할 수 있도록 고기와 장기들을 열심히 잘 갖고 놓고 아껴 둔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반면 while 분사구문으로 ing 하면서 말이죠. While giving muscle meal to the dog. 근육 고기는 개들한테 던져주는 반면 아주 소중하게 장기는 자기들이 먹으려고 따로 떼어놓더라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누이 쪽은 옛날 사람들처럼 이게 수렵 채집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잖아요. 그럼 많은 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담고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하기 때문에 마치 타임머신처럼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는 겁니다.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humans ate as other any large meat-eating mammals eat. 동사 나왔고 eat 나왔으니까 잘라주시면 동사가 두 개 나와 있고 as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뭐뭐 하는 것처럼 인간도 먹었다라고 해서 됩니다. 다른 크고 고기를 중심으로 먹는 포유류들이 먹는 것처럼 인간도 먹었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포유류들, 즉 사자나 호랑이가 열심히 사냥한 톰슨 가젤이나 영양을 어떻게 먹나 볼까요? 사자나 타이거들, 호랑이들은 예를 들어서 first eat the blood, 피를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심장과 간, 그리고 동물의 뇌를 먹는다는 겁니다. They kill, 자신들이 죽인 그 동물들을 그런 걸 주변을 먹는다는 것이죠. Often live in the muscle. 종종 근육고기, 즉 살코기 같은 거는 에이 저거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독수리한테만 놔두면서 라는 표현인 것이죠. 왜 그럴까? 이러한 organ들, 즉 뇌나 간이나 장기나 피 같은 부분, 심장 같은 부분들은 These organs tend to be much higher in fat. 지방이 훨씬 더 많은 경향이 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아까 서두에도 얘기한 것처럼 곱창 먹으면 살찌는데요. 그 얘들도 곱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곱창 구워 먹지만 걔들 날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생생하고 에너지가 많은 거죠. 사자도 뭐 호랑이도 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풀을 먹지 않고 초식 동물을 먹으면 그 장기 안에 있는 아니면 그 먹었던 풀을 그 대신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우린 옛날에 고기를 많이 먹었을 것 같아. 그 중에서도 살코기, 노노, 어떤 걸 많이 먹었다? 그렇죠. 장기 같은 걸 많이 먹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반대를 하고 있는 그 상식을 좀 뒤엎는 내용인데요. 이 예수로 출발하는 문장에서 최근의 경향이었다 이런 문장에 집중해서 보시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 추론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나온 예시는 하나의 이누이쪽밖에 없죠.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어휘 중심으로 보시고 내용 중심으로 해석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문 해석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